오늘 10번 경기 어쨌든 정식으로 팬들 앞에서 홈 경기장에서 첫 경기 실수감이 어떠세요? 되게 설레기도 했고요. 네, 생각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전혀 뭐 긴장 안 하고 타석에서는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타석에서는 긴장 안 했고요. 선발 투수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재밌었어요. 어땠어요? 두 번 대결을 했잖아요. 네. 네. 어떤 느낌이었어요? 프로에서 대결을 하니까.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했었고 같은 팀에서도 해봐가지고 되게 친했었는데 타석에서 이렇게 프로에서 만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두 번 다 졌는데 아쉽습니다. 프로에서 좀 본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?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? 뭐 항상 당차고 기죽지 않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제 거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뭐 감독은 또 투타에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보이셨는데 네. 프로에서는 뭐 어떤 부분에 더 주력하겠다 아니면 좀 어떻게 좀 가고 싶은가요? 저는 뭐 투수에 신경을 거의 안 쓰고요. 그냥 무조건 타자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뭐 목표라든지 팀에 어떤 보탬이 좀 되고 싶습니까? 팀에서 이제 저 뒤에서 치기도 하고 일단 어린 나이에 기회도 많이 주시고 선배들도 많이 다독여 주시기 때문에요.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찬스에서도 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자신의 강점은 뭡니까? 자신감이죠. 자신감이 남들보다 좋다 생각하고 힘이 일단 괜찮다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